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인제 하늘내림과 서울 부강탁스의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미국 속기대국의 결과는 나왔고요. 현재 서울 부강탁스 팀이 1승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장고대국도 이 중앙 중반 수순이 좀 진행이 됐어요. 예, 지금 돌들이 좀 어지럽게 얽혀 있는데요. 일단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백이 올지 흑이 올지 아주 중요한 자리고요. 아주 큰 자리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지금 형세 판단 해드리겠지만 언뜻 네. 보기에는 흑이 좀 우세한 바둑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백이 이곳을 젖힌 장면이고 여기를 응수를 하지 않으면 이 돌이 좀 부활할 가능성이 있죠. 여기 잡는 것이 가장 두터운 자리이기는 한데요. 좀 더 능률적으로 준다면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돌 모양은 썩 좋지는 못하고요. 백집은 확정감만 세어보겠습니다. 10, 17, 20, 25집 정도. 이곳은 8집 정도, 33집. 네. 아, 여기는 확실치가 않아서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백집은 33집. 이 집 모양도 좀 애매하네요. 집을 형세 판단을 하기에요. 네. 흙이 하나 받았다고 생각하면요. 20집. 여기 대략 10집, 30집. 여기도 15집, 25집 정도. 쉬운 5집이고 100은 아까 33집에서 백돌차례 이 모양이거든요. 큰 모양은 아니에요. 여기에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흙도 상변을 두면 이 상변집도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숫자상으로는 형세를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모양이고요. 네. 바둑은 흙이 우세해 보입니다. 이영주 선수는 이 백이 얇은 곳을 좀 잘 정리가 돼야겠어요. 예, 지금은 상변 쪽에서 상변의 모양이 넓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이득을 좀 취해야 돌이 형태에서 많이 득을 봐야 형세가 할만해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흙이 좀 두터운 바둑인 것 같은데요. 네, 상변 정말 어디서부터 둬야 될지 참 넓은 자리네요. 뭐 일감은 이런 정도 그냥 두는 게 무난하긴 한데 약간 좀 흙도 아쉽고요. 이렇게 잡는 수보다는 뛰는 수가 능률적으로 보이지만 약간 또 백에게 영향을 덜 주게 되고요. 어렵습니다, 흙도. 아니면 강력하게 이런 곳을 한번 수단을 강구해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수법들도 확실한 수가 아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둔다면 이런 곳을 한번 둬보고 싶기는 해요. 백도 여기 어찌됐건 모양이 완벽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수에 대해서 함부로 응수할 수는 없거든요. 위징 선수는 지금 형세 판단 겸 자기가 어디를 착점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징 선수의 생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영주 선수는 생각시간 5분도 채 남지가 않았고요. 위징 선수는 생각시간 17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영주 선수와 위징 선수의 대구 이 초반에 봤던 내용보다 수순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중반 수순 어떤 흐름이었는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젖히고 늘어놓고 넣은 장면이고요. 밀어갔습니다. 여기 모양이 백이 썩 좋지가 못해요. 중앙을 어찌됐건 막히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 것인가, 그냥 여기를 한 칸 띔 당해서 막히면서 이런 곳을 뒀을 때 네. 이렇게 돌 형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를 추궁하게 되니까 백도 바로 응수를 하지 못하고 여기를 띄었죠. 예, 두 칸을 띈 자리가 끊겼어요. 예, 더 이상 직접적인 응수를 해도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응수를 하지 못하고 이곳을 뒀고요. 예, 백도 집을 어느 정도 차지하면서 살기는 했습니다만 여기로 이렇게 관통당한 것은 너무 아프죠. 지금은 흙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서 흙이 우세해 진 것 같고요. 예, 여기까지 두면서 돌이 좀 몰리네요. 예, 그렇죠. 그러자 이제 백도 좀 과감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흙도 여기서 네. 이쪽을 째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수로 여기를 가른다든지 지금처럼 이곳을 젖혀서 백돌이 이곳에 오니까 중앙을 이제 돌파당한 거예요. 물론 여기는 흙이 이득을 취했습니다만 중앙을 관통당한 것은 약간 흙도 아프긴 한데요. 예, 이렇게 두니까 여기를 응수할 수가 없죠. 백이 당장은 이곳 끊는 것은 다르게 두면 안 됩니다. 뭐 뛰는 것도 어디를 뛰어도 안 되죠.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두고 뛰어나가게 되면 네. 이 싸움은 백도 괴로워요. 예, 뭐 이렇게 뭐 둘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좀 괴로워 보이고 그래서 미리 사전 공작을 한 거죠. 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돌이 조금만 들으면 끊고 늘어서 잡히죠. 그래서 흙도 바로 여기를 띄었고요. 젖히고 여기서 유지영 선수 이곳을 뒀네요. 이곳을 둔 수의 의미는 백이 이곳을 차단을 하면 여기를 한 칸을 뛰어서 이쪽으로 집이 이만큼 나면 흙이 이겼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백에게 집을 지어줘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영주 선수도 이곳을 둔 것 같네요.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여기 뭔가 백이 강력한 수단이 없으면 확실히 이 바둑은 흙이 우세해 보입니다. 네, 이영주 선수도 이를 의식해서 그런지 계속 중앙 집을 지어 나가고 있어요. 네, 상변에서 좀 백 모양이 좀 깔끔하게 잘 돼야 되는데 예, 관통당한 형태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 이곳을 두었습니다만 흙이 응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자리에 둘 수도 있어요. 여기 당장 뭐 끊긴 것은 있습니다만 좀 가볍게 둔다는 의미에서요. 아니면 받아주면 이렇게 호구 치는 것보다는 아, 호구 쳐두나요? 어렵네요. 여기서는 이 두 점을 가볍게 보고 상변을 지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곳 호구 쳐둘 수도 있고 능률적으로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수가 가장 좋을지는 모르겠네요. 인제 하늘 내린과 서울 부강탁수의 장고 이영주 선수와 위지은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이영주 선수는 이제 곧 있으면 철기가 시작이 되겠네요. 가장 흙이 단단하게 두는 수는 이수인데요. 이렇게 두고 싶지는 않죠. 예. 하지만 받아줬고요. 네. 예, 바로 붙이죠. 뭐 여기 둘 때 여기와 여기를 맛보겠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요. 위징 선수가 둔 이수도 약간 욕심이 과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깔끔하게 여기를 차단했을 때는 한 칸을 떼어서 완벽하게 집을 짓겠다는 건데 백돌이 이렇게 이 돌과 연결까지 되면서 삭감을 당하니까 흙도 약간은 좀 기분은 나빠졌어요. 그냥 이런 화점 정도의 자리에 이수로 그냥 이 정도 한 수 두고 막으면 또 다른 곳을 두는 것이 더 낫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지금 많이 깨지게 됐죠. 예. 거기를 치받아서 차단을 합니까? 어떤가요? 차단 강력한가요? 글쎄요. 흙도 확실한 수법이 아니라서요. 지금 이런 곳 치받게 되면 흙도 막 약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돌의 형태이기 때문에 위징 선수 분명 나중에 복귀일 때 여기 둔 수를 후회할 것 같아요. 네, 상변 쪽 돌들이 끊기게 됐는데요.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이국 속기대국에서 오유진 선수를 꺾으면서 승리를 거뒀던 서울 부강탁수의 최정 선수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최정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오늘 초반부터 이제 대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참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초반부터와 이 마지막까지 흐름을 짧게나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초반에는 제가 좀 대세를 잃었던 것 같은데요. 중반 이후에 오유진 선수가 좀 느슨하게 두면서 제가 우세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들었는데 오늘 뭐 승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나요? 뭐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도 뭐 컨디션 관리 또한 실력이고요. 그것 때문에 졌다고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초반 오늘 바둑 내용을 보면 처음에 그 흙 모양을 삭감을 가고 오선 쪽에서 삭감을 가고 중앙으로 두 칸 뛴 수가 너무 무겁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 왜 거기를 뒀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깊게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일감으로 뒀고요.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요. 최정 선수가 정규리그에서 거의 속기대국과 장고대국을 비등비등하게 출전했더라고요. 최정 선수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 편인가요? 저는 솔직히 장고대국이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 기풍이 조금 그렇게 침착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는 게 유리하고요. 근데 뭐 다행히 이번 리그에서는 속기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정 선수 챔피언 결정전 어찌됐든 2차전까지는 팀이 대국을 해야 되는데 그럼 2차전에서는 장고를 나오고 싶은가요? 어떤가요?
제 의견은 어차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 감독님 마음대로 된답니다. 네. 네, 알아서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마지막으로 그 지금 현재 위징 선수 바둑은 지금 형세가 어떻습니까? 제가 끝나고 바로 와서 아직 네. 잘 못 봤는데요.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팀원들끼리 끈끈하네요. 웃고 있습니다. 전영 선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영주 선수는 이제 초읽기가 시작이 됐고요. 위징 선수는 생각 시간 10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곳을 치받고 누니까 여기를 젖혔네요. 무조건 돌파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돌파를 하고 네. 끊으면 그때 이렇게 타고 나왔어야죠. 그 다음에 연결하면 그때 젖히더라도 흙 모양이 많이 무너져 있는 형태인데 지금은 이곳을 그냥 젖혀서 여기 꽉 있게 되면 다음에 이건 느는 것도 선수고요. 여기까지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0이 이상해졌죠. 이 젖힌 수는 이 바둑을 지게 되면 패착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나오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네, 그렇죠. 돌파를 해서 흙에게 악수 교환을 하고 맞게 하고 젖혔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이상해졌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그곳을 두었는데 글쎄요. 이런 곳 끼워서 먼저 끊기기 전에 응수 타진을 하게 되면 백이 이런 식으로 받으면 중앙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쪽으로 뭐 여기나 이쪽으로 받게 되면 끊는 것이 후수가 되기 때문에 흙이 이쪽으로 압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영주 예. 선수 위험해졌는데요. 예, 제가 보기엔 지금 위징 선수 이곳을 한번 끼울 타이밍인 것 같아요. 눈매가 매섭죠, 위징 선수. 위징 선수 참 대국전에 마주치거나 그러면 참 선한 눈을 갖고 있는데요. 네. 대국할 때만 보면 정말 매섭습니다. 예, 그냥 막았네요. 예, 위징 선수는 여기 끊어 잡는 것과 백이 뭐 있거나 하고 치거나 하면 뭐 여기를 날짜 달리는 정도로 그냥 우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위징 선수의 바둑 스타일을 보면 초반에 그냥 빨리 두고요. 그냥 무난한 수를 찾아서 빠른 착점을 하고 중반부터는 항상 형세 판단을 하면서 형세 판단에 의한 다음 수를 착점을 합니다. 지금 계속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적당히 처리만 돼도 집으로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둘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영주 선수는 지금은 이 한 점이 잡히기 전에 끊어놓고요. 네. 끊어놓은 거고요. 이 두 점을 뭐 꼭 살리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이런 곳 흙이 붙이게 되면 차단을 하고 있겠죠. 예, 이 두 점은 지금은 작습니다. 예, 언뜻 보기에는 위징 선수의 이선의 이 막은 수도 약간은 좀 느슨해 보이는 수인데요.
네, 조여가는데요. 예, 이렇게 받는 것은 나중에 흑돌이 안형이 확실해지면 이거 치중 가서 백이 좀 위험해 보이죠. 그리고 백이 타개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단수 치면 패를 하면서 뭐 사는 걸 노린다든지 일단 호구 치겠죠. 30초. 하나, 둘, 셋. 이제는 흑도 이 여섯 점이 안형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일단 단수 안 치나요? 아, 그냥 날짜. 예, 여기는 백도 여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은 여기를 단수를 맞고요. 그냥 느는 것은 여기를 둬서 이곳을 백이 교환할 타이밍이 없죠. 교환만 되면 이거 끊겨서 흑이 위험해지는데 이렇게 두면 그냥 여기를 둬서 여기 잡는 거랑 이걸 맛보기로 하기 때문에 백도 여기 모양을 정리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여기 또 뒀습니까? 여긴 버티고 어떻게 이쪽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형세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형세는 아닌데요. 좀 무리스럽지만 강하게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면 흑도 좀 쉽습니다. 이곳은 이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삼삼을 달리거나 아니면 여기 집을 의식해서 이런 곳에 한번 붙여볼 수도 있어요. 약간 맥점인데요. 위징 선수 항상 무난한 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삼삼을 두고 또 형세 판단을 하겠죠. 네, 매 순간순간 계속 포함이 돼 있는 옵션인 거죠. 상변 백돌은 영주 선수가 손백이 좀 위험한 돌인가요? 예, 그래서 좀 위험하다고 보고 예 받은 것 같아요. 그냥 살기가 쉽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참아서 이제 완벽하게 살아있죠. 이 돌도 거의 뭐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닌데요. 그냥 여기 가장 이 수보다도 훨씬 무난한 수죠. 붙이는 것은 좀 백을 압박하는 수인데 여기 또 노림이 있다고 보고 그냥 뒀고요. 예, 받으면 일단은 또 밀고 들어가겠죠. 예, 이영주 선수 그냥 정상적인 진행으로는 약간 좀 불리해 보입니다. 네, 좀 더 버텨 가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 남았습니다. 네, 지금 두 선수는 이 속기 대국이 끝났다는 것만 알지 대국 결과는 또 모를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 두 기사의 표정을 보면은 네. 바둑에 막 집중을 해서 끝난 뭐 돌 소리가 들면서 어렴풋이 뭐 생각은 하겠지만 그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예, 자기 바둑에 집중을 해야죠. 네. 예, 지금 집으로는 이영주 선수가 여기서 후수 잡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선수 뽑고 이 자리 막아야지. 개가가 되죠. 여기 안 맞고서는 지금 그 집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엄두도 안 납니다. 이곳 흑에게 밀리게 되면요. 여기 무조건 막아야 돼요. 막기는 어려운가요? 지금 손 빼고 여기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곳을 한번 교환해서
하나, 예. 둘, 셋. 아, 여기 끊는 건 어차피 넷, 단수여서 안 되네요. 다섯, 여기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일곱. 이곳이요. 여기에 끊어서 다음에 이런 곳이 여기 선수가 되죠. 돌이 자충 때문에요. 일석이조의 수인 것 같기는 한데 예, 응수타진입니다. 지금 끊어서 그리고 백돌이 여기가 두터워지면 이 돌, 이 짝대기 말이라는 표현을 쓰죠. 속된 말로 이 돌도 안형이 없기 때문에 이 돌이 당장 잡히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미생이 또 하나 있으면 이런데 막는 자리가 훨씬 또 커집니다. 예, 여기에 흙이 악수교환하게 되면 위험해지기 때문에요. 좀 위력적으로 변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위즈윙 선수 저 같으면 그냥 밀어버리고 싶어요, 여기를. 물론 이 돌 살아가는 것도 크긴 합니다만 예, 여기 넣어서요. 여기 응수하기도 조금 난감하고 아, 여기 미는 자리가 집으로 20집은 되는 자리거든요. 20집이면 지금 가장 큰 자리인 거죠? 예, 뭐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이제 이 백돌을 계속 깔끔하게 잡아놓는 것과 여기 두는 것이 가장 두 군데가 커 보이는데 어디를 선택할지요? 이렇게 하나 잡아놓나요? 여기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영주 선수는 그래도 큰 무리 없이 무난하게 두다가 상대가 실수를 할 경우에 그것을 잘 응수를 해서 바둑을 승리로 이끄는 스타일이죠. 지금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흑이 물론 약간 우세해 보이긴 합니다만 균형을 맞추면서 후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 위진 선수는 생각 시간이 여유가 있는 상태고요. 위진 선수도 승부 감각이 좋은 기사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는 바둑이 만만치는 않다는 것을 지금 뭔가 느끼는 듯한 좀 표정인 것 같아요. 바둑이 확실히 우세해지면 그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손이 빨리 나가는 기사거든요. 네, 지금 모습은 굉장히 신중하죠. 네, 하중앙 쪽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백이 막아가나요? 예, 이제는 여기는 막아야 돼요. 예, 여기 이 백이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그래도 집으로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여기 끊어서 자충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이제 끼우는 약점은 없어졌고요. 예, 이런 곳을 선수할 수 있다는 배그 이점이 있죠. 예, 제가 생각하기엔 아까 흙이 여기 선에 막은 수가 확실히 좀 이상해 보이네요. 예, 지금 백이 여기 3-3 들어가는 것도 크긴 큰데 하나, 예, 여길 둘. 들어 예, 이런 것은 거의 선수예요. 예. 자축 모양 때문에 흙이 이쪽으로 잡는 것도 안 되고요. 뒤로, 뒤로 막아야 받으면 되죠. 여기서 그냥 넣을 수도 있고요. 넣는 자리도 크긴 크네요. 물론 여기가 더 요청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도 다음에 단수치고 여기 끊기게 되면 수가 크게 나기 때문에 이영준 선수가 슬슬 힘을 내나요? 네, 아직 미세한 격차입니다. 그럼 백이 늘면 흙은 받아줘야 되나요? 글쎄요, 지금 받는 것도 큰 자리인데 제 생각에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고 네. 하변을 밀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이영주 선수도 그냥 치받았어요. 두고 싶은 자리가 있다는 거죠. 예, 이곳을 늘면 상대도 이제 안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이제 이 자리를 막겠다는 거겠죠. 여기도 예, 크긴 합니다만 잘못하다 후수를 뽑으면 여기를 다 흙집을 지워도 예, 이 자리보다 못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중앙은 예, 이런 데 받으면 여기 단수치고요. 여기 붙여서 끊었을 때 흙이 있는 게 선수죠. 이렇게. 그리고 뭐 단수치고 붙이게 되면 쭉 끝까지 붙여서 돌파를 해서 백이 잡힙니다. 하지만 여기에 백돌이 좀 놓이게 되면 그런 수단이 없어지는 거죠. 예, 노려볼 수 있죠. 이런 수단을요. 그렇기 때문에 백이 지금 여기를 빨리 막아서 여기 귀를 압박하면서 백돌이 어딘가 오게 만들어야 돼요. 네, 이제 장고되고 끝내기에 진입이 됐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막아갑니다. 흙이 받기가 껄끄럽다면은 느는 정도인가요? 위징 선수는 구슬을 그냥 예상했다는 듯이 바로 이곳을 응수를 했는데요. 나와서 끊으면 이제 백도 좀 위험하죠. 그러면 이런 자리 하나 예, 두고요. 그러면 흙도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흙이 이곳을 받아주게 되면 이영주 선수는 지금 형세가 할만하다고 보고 만약에 바둑이 많이 나쁘면 여기를 3-3을 들어갈 것 같은데 바둑이 할만하다고 보면 지금 여기를 막을 거예요. 여기도 여기보다는 이 공배가 훨씬 적지만 네. 요소의 자리거든요. 백이 또 완벽하게 살아있고 흙의 또 안형을 압박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여기 백이 흙이 어디 하나 뒀다고 하나, 보고 여기 막으면 바둑 만만치 않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 남았습니다.
네, 위진 선수 출기 1회 사용을 하고요. 네,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더 효율적인 보강을 찾은 건가요? 예, 집으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선수를 뽑으려고 하는 거죠. 위징 선수는 여기서 선수를 뽑고 여기를 젖혀서 이 사활을 압박하면서 여기 젖히는 것을 선수로 교환한 다음에 여기 지키는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지금 그리고 있고요. 이영주 선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흑돌 9점을 압박을 하면서 선수를 뽑는 것을 연구하겠죠. 지금 선수를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중요합니다. 예, 부분적으로는 예, 이 한 점은 100의 수중에 들어갔어요. 100이 그 전에 여기를 하나 미리 단수 쳐놓는 것이 어땠을까 싶어요. 뭐 이런 거 두다가 단수 치면 안 받고 흑이 먼저 뭔가를 할 수 있고요. 100이 그냥 이렇게 끊는 형태가 되는 거는 여기를 돌림당하는 것이 아까 이곳 단수 쳐져 있는 것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하나, 이렇게 되는 것과 둘, 여기를 셋, 흙이 끊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쪽을 단수 쳐서 여덟, 이렇게 아홉. 이어져 있는 것과는 뭐 엄청나게 집 차이도 나고 집도 한 두세 집 차이 나고 안형까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또 여기를 미리 하나 쳐놓을 찬스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여길 막았습니까? 이수는 이상한데요. 여기를 돌파를 했었어야죠. 돌파를 하고 여기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집이 많이 줄어들어도 됩니다. 지금 선수가 훨씬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지금 받아줘도 이제는 흙이 두터졌기 때문에 흙이 선수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이수 이상한데요. 30초. 손해봤어요, 이영지 선수. 네. 여기 집이 좀 더 삭감을 당하더라도 이수는 무조건 여기를 돌파를 했었어야 돼요. 돌파를 하고 여기서 선수를 뽑은 다음에 여기에 손이 들어오면 백이 할만해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흙이 이곳을 교환하고 여기 젖힐 게 뻔하거든요. 젖히고 뭔가 호구치당과 이렇게 두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선수는 위징 선수가 뽑게 됐습니다. 이영주 선수는 이곳을 두고 여기를 두는 것이 꼭 선수가 되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나요? 100의 다음에 여기 털리는 것은 약간 선수성이죠. 여기 붙이는 수가 또 성립하기 때문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네,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요. 선수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닌가요? 이수요? 네.
그래도 아주 큰 자리죠. 뭐 여기 저 치면 흙이 또 압박당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그렇죠. 다시 형세 판단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두고 뭐 흙이 여기 어느 정도 집을 지어도 이런데 넘어가고 그러면은 백이 안 나빠 보입니다. 형세가 막상 이 집이 상당히 크네요. 백이 여기 집이 열, 스물, 서른, 서른한 집. 여기 집이 지금 흙이 이곳을 뒀죠. 여기는 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집이 한 일곱, 여덟쯤 나죠. 여기 집이 한 대여섯 집 이상 납니다. 그러면은 서른하나, 서른아홉, 마흔다섯, 백이 한 쉬운 집 형태예요. 흙은 여기가 아홉 집, 열, 열다섯, 스물다섯, 서른, 마흔다섯. 여기까지만 일단 집을 보고요. 마흔다섯, 네. 마흔일곱. 여기가 이제 애매하긴 한데. 30초. 하나, 둘. 위징 선수는 여기를 선수 뽑고 여기까지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백에게 귀를 뺏기게 되면 그냥 뒀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의 모양이 거의 결정됐어요. 백이 여기 하고 여기 젖혀 있고 아니면 여기 먼저 젖혀 있고 이것은 보류한 채 요거 하나만 젖혀 놓고 여기를 빨리 둬야 돼요, 백도. 네. 여기 흙이 15집 정도 나도 양쪽 다 젖혀 있고 여기 두면은 백이 유리해 보이는데요. 약간은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만 예, 한번 단순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 보려고 일단 여기 젖히게 되면 이것이 교환된다고 하면 예, 백이 안 할 이유가 없고요. 근데 요거는 모르겠어요. 확실치는 않은 것 같고 30초 하나 다섯 둘 넷 서른 넷, 마흔 다섯 여섯 오십 일곱, 한 칠, 팔 여덟 아홉 열 두 방 남았습니다. 마흔다섯 오십 오십삼 오십사 요거까지 입구서 되면 예, 약간 덤에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흙도 두터워서 예, 아직은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좀 더 집이 정리가 돼야겠네요. 예. 예, 비슷해 보이긴 해요. 흙이 백도 다 교환을 하고 여기 돌이 오면은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곳이 선수가 되는 자리인가요? 안 되죠. 지금 여기 젖히겠죠. 젖혀야 됩니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백은. 여기 늘고 여기까지 당하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여기 젖혀야 되는데 네. 그냥 거기가 또 있습니까? 거기 있네요. 이영주 선수 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벌써 어느 정도 아주 급한 곳이 정리되고 나자 지금 이곳을 두어서 네. 다음에 흙이 이곳을 이으면 단수 여기 단수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 위험해지죠. 흙이 그리고 이쪽으로 응수를 하게 되면 네. 여기 들여다봐서요. 네. 이으면 여기 끊기고요. 여기를 이으면 이런 데 젖힐 때 응수하기가 곤란하죠. 흙이 최대한 버티긴 했는데 여기 단수 칠 때 어떡합니까? 이제는 이런 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돌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고 여기 붙이게 되면요. 여기 둬도 이쪽을 둬서 이거 둬봤자 여기 둬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가 모양이 약간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네요. 이걸 두고 30초 하나 둘 예, 이걸 두면 여기를 네. 이어야죠. 예. 다섯 여섯 일곱 흙도
그럼 정확한 수순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교환하고 단수 치면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붙일 때 여기를 먼저 둬놓고 이것을 찔러야 되나요? 그래도 이쪽 찌를 때 여기를 두면 대마 패 형태 같은데요? 이영주 선수 여기 끊었어요? 이쪽으로 찌면서 못 본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이렇게 교환하고 이렇게 뭐 큰 차이는 없네요. 이러고 이제 이영주 선수 침착할 필요가 있어요. 수가 보이더라도 네. 지금 손이 빨리 나가요. 초읽기 몰리기 전에.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죠. 좀 더 침착하게 네, 침착하고 냉정해져야 됩니다. 초읽기 여유가 좀 있나요? 왜 이렇게 빨리 두는지 모르겠어요. 수가 보이더라도 그 다음 수까지도 좀 염두를 해두고 둘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보통 기사들이 강자랑 둘 때요. 수가 좀 보이면 네. 승부를 손이 좀 빨리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좀 하나, 승리가 보이게 되면 두어서 뭔가 그런 심리가 좀 있는데요. 네, 붙여갔습니다. 하지만 여기 흙은 약간 탄력이 있네요. 여기 두게 되면 받아야 되고 물론 여기에 또 많은 영향을 주긴 합니다만 탄력은 좀 있는데 일단은 괴롭습니다. 위징 선수. 30초. 하나, 둘, 셋, 넷. 특히 집의 균형을 다섯, 유지하기 위해서 여섯, 좀 일곱, 집으로 버티는 여덟, 느낌이었는데 잘못하면 열. 마지막 한 번만 예,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 벌써 위징 선수 마지막 초읽기 몰렸다는 것이 지금 형세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지금 대변하고 있죠. 아, 이런 곳에 또 수가 숨어 있었네요. 흙이 이 돌만 생각하면 여기 좀 안형이 약간은 있고 여기 두어서 살 수는 있는데 백돌이 아, 이런 곳에 그렇죠. 오게 되면 또 여기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패를 들어갈 수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흙이 문제예요. 여기서 이영주 선수 응수 잘해야 됩니다. 이거 두고 여기 둘 때 이렇게 그냥 두면 이쪽 끊고요. 여기 이어서 연단수기 때문에 쉽게 흙이 살아가요. 이걸 두고 여기 둘 때 여기를 둬서 이곳 단수 당하고 여기와 여기는 항상 맞보기고요. 그러면 흙이 자체로는 지금 이영주 선수도 그 수를 봐서 여기를 뒀는데 이것은 끊어서 안 되죠. 아, 그쪽 끊어도 마찬가지고요. 아, 왜 아니었죠? 뭐 이쪽 둘 때 여기 두는 수를 못 봤나요? 그래도 패 형태야 되는 것과 이거는 다 사는 것과는 물론 집 차이가 좀 납니다만 이영주 선수는 여기서 집을 좀 득을 봐도 괜찮다는 건가요? 지금 여기가 흙돌이 하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집 조금 득 보는 것은 여기까지 여기 돌 염두에서 계산을 해보면 백이 오히려 손해봤을 수도 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네, 영주 선수 위징 선수보다 초읽기 여유가 있었네요. 초읽기 여유까지 있었는데 이곳에서 빨리 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벌써 여기 이쪽으로 두는 수 뭔가 착각을 했어요. 이영주 선수 약간 착각했다는 얼굴 표정이었고 이 수도 못 봤던 것 같고 빨리 두면 수를 못 봐요. 어쩔 수가 없죠. 이 중요한 상황에서 거의 외길 수순에서 이런 약간의 미스들이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이제는 여기가 중앙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데 이제 뭐 있겠죠. 있고 여기 붙이는 수 이제는 흙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작아졌습니다. 여기 백이 안형이 확실해지고 뭐 연결하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여기 그래도 붙여서 넘는 것을 방비하는 이수가 약간 더 클 것 같은데요. 집으로요. 예, 과연 여기가 클까요? 여기가 클까요? 내려서네요. 이제는 백도 이곳을 둬야 되고요. 여기 안형에 상관이 없으면 흑도 이 눈목자를 빨리 달려야 되고 여기서의 결과가 백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었으면 수가 나는 자리였던 거죠? 예, 일단 패 형태가 나는 건데 그래도 패를 냈으면 다른 데 두 번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안형 차이 나는 것보단 득일 것 같은데요. 10초. 하나, 둘. 10초. 하나, 예, 지금 지금 현 상태에서 약간은 예, 왜냐면 이런 데 단수 칠 때 이런 데가 좀 백이 잊지 못하고 사활 때문에 물러서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들 수는 있는데 맛이 좀 안 좋나요? 아니요, 맛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예, 조금 당하죠. 이렇게 하고 여기 둬서 아까 집을 좀 많이 샜는데 세 집뿐이 안 나네요. 예, 제 느낌으로 약간 흙이 우세해 보입니다. 예, 여기서 손해봤어요. 네, 하중앙 이영주 선수 좀 더 잘 정리될 수가 있었던 곳이었는데요. 먹여치는 것이 끝내기로 더 이득인가요? 끝내기보다는 지금 안형에 좀 신경을 쓰는 거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가 아까 백이 여기만 끊지 않았더라도 들여다보고 여기만 끊지 않고 그냥 여기서 수를 냈더라도 네. 여기를 뒀을 때 이런 자리가 선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형태만 놓고 봐도 차이가 좀 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살아야 되죠.
뭔가 이렇게 두고 이곳을 둘 때 여기를 입고요. 여기 있고 여기를 때리고요. 그럼 흙이 뭐 이곳을 때리던 여기를 둬야 되는데 그냥 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때 백도 여기를 막는 데까지 여기 하나 예, 밀고 들어갔으면 하나. 좋겠는데 일단 여기 정도로 해서 개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아까 정리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여기 구부리면 받고 여기는 이런 자리고요. 다 뒀죠? 네. 예. 여기 젖혀 이으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 자리고요. 열, 스물, 서른, 하나, 여덟, 마흔, 셋, 마흔, 넷, 오십일, 오십삼, 오십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4 정도 나고요. 여기는 여섯, 열여섯,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여섯, 일곱, 여덟까지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른, 서른네, 마흔, 마흔여섯, 마흔, 오십, 오십팔, 오십구. 여기는 좀 애매하네요. 예, 그렇게 되면 아, 58인가요? 제가 아, 세다가 갑자기 슬기해서 9까지 예, 9까지 샜는데 여기를 아. 9로 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젖혀있으면서 선수가 돼서 네. 아까 100집이 몇 집이었죠? 54집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예, 미세하네요. 아, 여기 여기를 흙이 갈 시간이 해놓을 없었나요? 찬스가 없었나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큰 차이는 셋, 없네요. 어차피 지금 넷, 100은 정리하고 여기 둬야 됩니다. 지금 여섯, 일곱, 여덟. 네, 예, 이제 백도 네. 예, 중앙을 정리해야 되죠. 30초. 하나. 제 생각에는 여기도 넷, 백이 빨리 젖혀 이어야 돼요. 나중에 여기 올 때 젖혀 이었다가 흙이 강하게 버틸 수도 있거든요. 역으로요. 예. 예, 여기 젖혀 있고 여기다 정리하고 여기 막으면 만만치가 않네요. 저는 흙이 이겼다고 봤었는데 우상기 쪽 먼저 막아가고요. 예, 여기도 백이 되겠네요. 여기 너무 크긴 합니다만 이곳을 젖히면 여기 안형도 걸려있기 때문에 예, 흙이 여기 둘 겨를이 없네요. 예, 여기 둬야 됩니다. 여기 젖혀있고 여기 이어서 여기 결정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예. 예, 여기는 여기서 여기 둬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둔 건 무조건 손해입니다. 무조건 여기 둬야 됩니다. 차이가 제법 나요. 한 집 반 가까이 손해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안형까지 약간 또 관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안형까지 계산하면 좀 더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위징 선수도
그 전에 여기를 어떻게 교환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돌이 오기 전에요. 미리 했다면 막아서 받았겠죠? 예. 이영주 선수가 끝내기에서 위징 선수보다 좀 정교해 보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젖혀서 받아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두고요. 이제는 여기 젖혀 있고 여기 교환해 놓고 이거 막으면 백이 이겼어요. 지금은 백이 이겼습니다. 네, 이제 수순도 많지 않거든요. 네, 다 뒀어요. 이거 여기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기 젖혀 있는 건 선수겠죠? 예, 여기와 여기 선수하고 여기 막는 수순까지만 들어오면 그냥 뒀네요. 여기 왜 안 하죠? 이거 흙이 때리기만 해도 아까 백이 여기 있고 이을 때 이거 때리면 여기가 다섯 집이 났는데 흙이 때리면 벌써 집 차이가 좀 나는데요. 이영주 선수 지금 승리 고지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긴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좀 더 침착해져야 됩니다. 지금 제가 우세하다는 것은 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여기 다 교환하고 뒀을 때지 이런 데서 한두 집씩 손해보면 또 순식간에 미세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아까 이곳을 이렇게 교환해 놓게 되면 여기가 안형도 완벽하게 살아있어서 여기 돌파하는 것도 후수가 되는데 지금 여기도 만약에 조금 안형까지도 상관 있으면 여기 집 차이도 날 수 있어서 여기가 선수가 안 된다고 봤나요? 여기 젖혀 있고 마지막 30초. 여기 이어서 하나, 교환해 놓으면 둘, 셋, 무조건 넷, 받아야 되는 자리 같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여기 역끝내기요. 예, 지금도 제가 느끼기에 이영주 선수 여기만 이으면 여기 이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있는 곳이 가장 큰 자리인 거죠? 있고 흙이 이을 때 여기만 때리면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왜 교환을 안 해놓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는 뭐 흙이 여기 뛰는 게 선수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이렇게 두고 흙은 이제 무조건 여기 때려야 되죠. 이런 거 교환하고 여기 두고 여기는 또 왜 안 젖혀요? 그렇죠? 여기는 오히려 여기 자충을 만들어 놓겠다 뭐 그런 뜻인가요? 네, 그곳은 결국 위징 선수가 먼저 따내게 됐고요. 네, 이제 끝내기도 다 두어갑니다. 30초, 하나, 둘, 셋. 이제는 여기를 돌파하겠죠. 이거 안 이어놓은 거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 둘 때도 그러면 이 집 차이를 줄이려면 백이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러면은 다음에 여기 단수 칠 때도요. 여기 두면은 안형이 한 집뿐이 안 나요. 그럼 여기도 선수거든요.
네, 찔러 갑니다. 30초. 하나. 이제는 좌변 저 쳐 있는 곳이 가장 큰가요? 30초. 하나, 둘, 셋. 아니요, 지금 넷, 여기. 다섯, 여섯. 예, 지금 여기 아까 안 젖혀 있고 이거 교환해 놓고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엔 두 집 정도가 아니에요. 더 큰 차인가요? 두 집 차이도 더 납니다. 백이 여기를 살아났으면 이곳 나갈 때 그냥 백이 여기를 젖혀 이어서 때려먹고 그리고 또 딴 데 둘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예, 뭐 다시 한번 개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젖혀 있고요. 그럼 흙이 때려서 봤죠. 그럼 백은 여기가 나가는 자리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30초. 이렇게 되고 하나, 다 뒀습니다. 일, 7, 8, 9, 10, 11. 넷, 여기는 6, 7집이죠. 11. 8, 아, 7집은 약간 넘네요. 11에 18, 20, 22. 백이 50집에 여기는 이렇게 되는 자리라고 보면 50집 정도 여기는 서로 공배고 네. 흙은 10, 11, 15, 25, 35, 40, 47, 48, 49, 50집 정도인데 흙이 이겼습니다. 지금은 여기를 교환을 이것을 아까 젖혀놓고요. 이으면 안형 때문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여기를 이어놓고 그럼 여기를 잇고 때리면 여기를 때렸어야 됩니다. 여기 흙이 도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이렇게 두면 그 다음에 여기 젖혀 이으면 여기 때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막을 수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요. 여기가 자체로 안형이 두 집 차이예요. 두 집 차이에 선우수도 바뀌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면은 네. 네 집 네 집 이상 차이 나는 거? 어? 네, 마지막 수가 찌른 수였죠. 예, 여기 두면 이곳을 네. 따내는 게 선수인가요? 아, 여기서 이곳을 찔러서 여덟, 아홉. 예. 제 개가루는 여기 젖혀 있고 다 해놓고 막았으면은 미세하나마 백이 약간이라도 우세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흙이 이긴 것 같아요. 이 중앙 차이가 굉장하네요. 예.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0초. 하나, 둘. 예, 이영주 선수 아깝습니다. 예, 아까 여기서도 좀 실수를 했고, 이 다음에도 여기서는 좀 정교하게 뒀어요. 근데 마지막에 여기 막은수 좀 이렇게 교환을 다 하고서 뒀으면, 네. 제 느낌으로는 백이 한 집 반 정도 이겼을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그것만 잘 정리를 했다면 끝내기도 정말 얼마 없기 때문에 영주 선수 승리가 유력해 보였는데요. 네, 지금은 벌써 위징 선수 얼굴 표정이 밝아졌죠. 이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면으로 뭐 여덟 집은 흑이 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덟 집은 이겨 있는 바둑 같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오늘 이국 속기 대국에서는 이미 서울 부강탁스의 최정 선수가 승리를 거둔 상태인데요. 네, 이번 대국 위지은 선수가 승리하게 된다면 오늘 3차전 대국은 없고요. 예, 그렇죠. 이영주 선수가 승리를 거둬야 3차전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 3국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부분적으로는 끝내기 맥점이죠. 예, 이렇게 교환해 놔야 흙이 나중에 있게 되면 이 붙일 때 여길 붙이거든요. 지금은 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치받아서 빅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곳을 늘게 되면 네. 원래는 여섯 집 모양인데 늘게 되면은 결국은 이 두 점을 잡기 위해서 돌이 세 개가 투입돼야 돼요. 그럼 한 집 득이죠. 그냥 살려주는 것보다 붙여놓는 게 득이네요. 예. 쉽죠. 하나, 둘, 셋. 네, 그것 다 교환하고 받으면 이곳 두고 나서 여기 두는 자리 크죠? 여기 한 집, 여기 두 집. 그 전에 흙이 여기 젖혀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후수한 집자리라면 뭐 생략해도 큰 상관 없겠네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네, 현재 위진 선수 마지막 출기, 영주 선수 출기 두 번이 남아 있습니다.
30초 하나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상 이곳에선 이렇다 할 집이 나지는 않는 자리네요. 예, 그렇죠. 지금 백이 거기 한 집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곳 역근내기 당한 것도 아픈 거고요. 이거 두니까 여기 둬서 어차피 여기가 다 흙이 연결되고 난 다음에 흙이 뛰는 자리는 집으로 별로 그렇게 큰 자리가 아니었는데 30초 하나 둘 예, 마지막으로 개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0초. 여기는 백이 두 개 놔야 되기 때문에 일곱 집,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나 때려줘요.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스무 집,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30집, 40집, 백집이 51집이 났고요. 그건 열, 열하나 12, 13, 14, 15, 16, 17, 18, 28, 29, 30, 40, 41, 42, 46, 49, 50, 60집이 났죠? 네. 그러면은 반면 9집 차이네요. 9집이죠. 네. 예, 물론 흙이 이렇게 두면 예, 여기가 나중에 찝을 때 한 집이 예, 이쪽과 맞보기라 그러면 아홉 집이네요. 반면으로 예, 반면 아홉 집 정도의 차이라면 백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젖혀 있고 여기 교환해 놓고 막았으면 백이 이겼습니다. 예, 아깝네요. 정말 이영주 선수 승리가 눈앞에 보였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제 거의 다 두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 뒀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한 집을 잘못 셌네. 아홉 집인 줄 알았는데 다시 세보니까 또 여덟 집 같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오늘 3국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명단은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죠. 이것도 끊어두는 게 이득인가요? 네, 아닙니다. 지금 이거 끊어두고 흙이 그냥 여기 조이고요. 그러면 백이 이을 때 또 조여서 다 뒀습니다. 여기랑 여기는 맞보기인 것 같아서 서로 여기가 다 집이고요. 네. 예, 제가 아까 여덟 집으로 셌는데 뭐 한 집 잘못 셀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이영주 선수는 여기서 이렇게 많이 손해봤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을까요? 예. 알고 있다면 제 느낌으로는 네. 여기 젖혀있고 아까 이렇게 끝내게 했으면 백이 최소 집반에서 두 집반 정도는 이겼을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한 집반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한 네 집, 세네 집 손해 봤죠. 예. 네. 네, 이제 공백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백은 위진 선수가 메우게 됐고요. 예, 그러면 짝수 승부기 때문에 예 여덟 집 이겼죠. 예. 네, 43 집. 100집은 뭐 35집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중국 선수들이 개가를 좀 어려워하네요. 예, 집을 좀 잘 못 네. 짓죠? 예. 35집입니다. 예, 중국식 개가는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반면 8집 차이로 오늘 대국 종료가 됐습니다. 네, 1국 장고대국 서울 부강탁스 위지윙 선수가 한집반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끝내기에서 승부가 났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서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서울 부강탁스 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오늘 이용주 선수의 마지막 이 끝내기 부분이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중반에 위징 선수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상편 쪽에서 좀 많이 당했어요. 네. 그러면서 바둑이 오히려 마지막에 이용주 선수가 제대로 끝내기를 했으면 오히려 지금 한집반 승부가 역으로 한집반 이상 이용주 선수가 이겼던 바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서 서울 부강탁스 팀 위징 선수와 최정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2-0으로 1차전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요. 네, 이제 인제 하늘내림팀은 2차전을 바라봐야겠습니다. 네, 포스트시즌 대진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차전에서는 서울 부강탁스팀이 승리를 거뒀고요. 2차전은 이제 6월 2일 날 열리게 됩니다. 인제 하늘내림팀 숨가쁘게 이번 포스트시즌을 달려온 만큼 잠시나마 좀 재충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떨어진 다음에 2차전이 열리게 되면 네. 지고 있는 팀은 그래도 재충전의 기회와 좀 한시름 좀 텐텀표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격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서울 부강탁스와 인제하늘내림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2016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저희는 다음 시간 챔피언 결정전 2차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